봄이 되자 부쩍 할 일이 많아졌어요. 추위에 떠느라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야 하는데요. 자, 열어가네. 아니,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요? 아, 예. 지금이야. 아이고, 거기 왜 올라가셨어요? 가고, 예? 겨울이 다 가고 야, 마지막 연통 청소요. 엄마야. 네. 거기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아, 여기로 좀 올라와 봐요, 우리. 그쪽으로요? 예. 네. 이제 겨울이 다 갔으니까. 예. 네. 이제 마지막 청소. 아이, 힘들어. 뜨겁고 힘들고 맵고 그래서 청소를 깨끗이 해놔야 요 파이프가 안 썩어요. 지금 그거를 이 여기 연통을 쓰시면 밑으로 떨어지나 보죠? 네. 겨우내 불을 떼서 연통에 딱 붙어있던 찌꺼기는 이렇게 청소를 해서 그 아래 화목보일러로 다시 내려보내는데요. 아우님 연통 청소했으니까 네. 제가 떨어졌어요. 네. 이제 제가 와봐요. 어디로 떨어진 거죠? 아. 네. 네. 예, 화목보일러 뒤편 재나 찌꺼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찌꺼기가 여기서 다 내려왔어요. 네, 찌꺼기. 네. 이거 열면. 어머. 우와, 완전 석탄이 나오네. 아. 와, 이거 완전 석탄이 나오네. 이거 어디다 해야 돼요? 이거를. 비우고 와요. 비우고 와요? 네, 나는 여기 청소 좀 보고 싶게요. 목초액이 떨어지면서 굳은 찌꺼기를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은 부를 때도 이게 별 소용이 없대요. 자, 긁고 네. 가져왔어요? 네. 아, 깨끗이 오셨네. 자, 이놈을 닫고. 다시 껴넣으면 돼요? 네. 아, 이거 잔뜩 떨어졌네. 네. 불을 떼서 얻은 목초액은 일주일에 한두 번 큰 통에 모아놓는데요. 요게 또 산중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죠. 예, 그럼 목초액을 네. 예, 얻다가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아, 여기다요? 네. 예, 이거 보시면은. 와. 예, 요것을. 원래 이제 네. 화목보일러를 떼잖아요. 네. 그럼 어디다가 이제 한 박스 이제 해놨다가 이제 지금부터 채소, 네. 살충제를 일체 안 치고 요놈만 갖고 농약을 해요. 와, 그러니까 완전 유기농이네. 네, 유기농. 이게 우리 한번 부어봐요. 이제. 네. 아까. 자, 이걸 여기다 모으신다 이거죠? 네, 어디다 부세요. 네. 보세요. 여기 또 조금만 지나면 밭에 작물 심고 수확할 때까지 해충 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도라면 10년은 쓰겠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걸 아꼈습니다. 아꼈어요? 네. 이렇게 많은데도? 네. 자, 목초액도 미리 준비해놨겠다. 올해 텃밭 농사도 슬슬 시작해봐야겠는데요. 윤택 씨 오늘 덕덕 갈러 갑시다. 아니. 예. 아, 밥값은 해야지. 아니. 그럼 드시고. 밥값 해야죠. 네. 네, 주세요. 오늘 이거 네. 더덕 도라지 숨으로 갑시다. 자, 따라와 봐요. 네. 네. 윤택 씨, 네. 여기 올라와요. 네. 아, 조심히 올라오세요. 아이고, 여기가 또 밭이구나. 예. 네. 겨울에 네. 흙을 솎아줘야 돼. 아. 그래야 토질이 좋아져요. 그러면 여기다 심을 건 뭐죠? 여기다가 네. 우리 애기 엄마가 좋아하니까 네. 도라지하고 더덕. 도라지하고 더덕? 네. 아. 저 더덕은 3년 있다 캐고. 네. 도라지는 내년에 캐면 돼요. 한번 네. 파보십시다. 자,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파요. 땅을 일단 솎아야 돼요. 덩어리를 부드럽게 깨야 돼요. 네. 봄맞이 대청소와 함께 봄이 되자마자 심는 건 바로 더덕과 도라지입니다. 고를 내야 돼요. 고를 낸다는 건 지금 물 빠짐 때문에 그런 거죠? 물 빠짐이요. 비가 오고 그러면은 네. 고에 있으면요. 다 네. 썩어버려요, 뿌리가. 아. 아, 요거를 계란 깨요, 이렇게. 어, 계란 깨요, 이. 계란 깨. 에이, 아따, 우리 윤택 씨. 아따, 쌈에 먹는 게 계란 깨. 저, 힘 좋으니까 빵빵 때려버려요. 그래요, 이렇게 빵빵 땅을 고르게 잘 펴주고요. 때려버려요. 손으로 이렇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손으로 싹 됐습니까? 네. 어, 이건 도라지 씨예요? 네, 어, 도라지. 네, 도라지 작년에 씨 여기 갈아갖고 채취해놓은 거예요. 자연인도 더덕과 도라지를 자주 챙겨 먹긴 하지만요. 텃밭까지 마련하며 매 심는 데에는 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요. 네. 이 더덕 도라지를 영 좋아합니다. 몸에 열이 있어서 이 더덕이 열을 내려요? 네. 내려주는 역할, 성분 역할. 아, 그래? 그 저 몸이 찬 사람들은 더덕이나 도라지 안 좋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오호. 네, 다 체형에 맞게 약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산 속에 산이 해줄 건 네. 없고 네. 이런 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네.
사랑꾼이신가 봐요. 아, 그럼요. 그래요? 뽀뽀도 자주 해주시고요. 또 그걸 잘해주면은 조건이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야 또. 네, 표현은 못하지만은 마음속에 네, 위에서밖에 없죠. 제가 또 이렇게 건강히 사는 것도 위에서.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진짜지. 진짜예요? 그럼요. 이것만으로 보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심 기쁩니다. 민택 씨 수고했어요. 네. 자 철수. 네. 또 몸보신 좀 하러 가야죠. 몸보신요? 네. 그죠. 텃밭 작업도 깔끔하게 마무리했는데 예, 윤택 씨 몸보신 시켜드려야죠. 자, 저녁때가 됐으니까 계곡에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요. 들었나 보자. 이거 찾고 이거 있을랑가 모르겠네. 왔다. 그래. 예. 밥알만 잔뜩 들었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고기가 움직이질 않아. 피리 새끼 조금만한 거 두 마리 들었는데. 아니, 그렇게 차가운 물인데 움직였어요. 저라도 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아니, 아니요. 다음에 나가. 다음에? 네, 다음에. 아, 그래야죠. 언젠가는 또 우리 볼 거니까. 그렇죠. 그래, 아쉽지만 뭐 매운탕은 다음 기회에 맛보기로 하고요. 네. 집 바로 옆에 있는 가축우리로 향합니다. 얼른 와봐요. 자, 나 윤택 씨 맛있는 거 여기 또 뭐가 있으니까. 있습니까? 여기 뭐 엄마야? 네. 이게 뭐야? 저거 뭐 염소도 있고. 염소, 오리. 오리, 닭. 예. 엄마 여기 봐라. 이거. 이 세 가족이 살아. 예, 약초도 좋지만 예, 가끔은 단백질 보충해 줘야죠. 나는 뭐. 잘 잡으세요? 기가 막히게 나가. 잡는 데는 나가 뭐 5분이면 한 마리 딱 잡아버려. 그래요? 그럼. 아이고, 그러면. 들어가시려고요? 앉아지 이놈 새끼야. 아이고. 아이고. 인간 빨간 말이야. 아이, 형님. 어? 와. 어머니가 얘가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안 땅은 부드러워. 얘가 지금 난리 났어요. 어따 와요, 가보자. 아, 진짜. 얘들아, 미안하다. 대신 내가 사과할게. 자, 예. 어이, 아우님. 예. 아, 요거 좀 잡아, 그 나도 보고. 아, 참. 어, 잡아. 잡아. 예. 잡고. 불 기가 막히죠? 그래, 아, 진짜 아유. 불안한 예. 때문에 불어야. 근데, 예. 나 따라다니라 고생 많이 했지. 보신을 해주려고. 우후. 예? 어, 봐, 이제 탁, 토종사. 어, 그 다음에 이제 우슬비리. 우슬? 응. 아, 우슬뿌리. 어제 캔 단풍마와 둥글레를 비롯해서 총 9가지의 약재를 넣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연인을 도와준 윤택 씨를 위해서 아주 푸짐하게 준비를 했네요. 근데 오늘 재료 참 많이 드셨어요. 일단 이제 안 예. 묵어보자고 마선이. 예. 그러면 기가 막힐 거야. 가마솥 뗐다가 팍 끓자. 또 가마솥 뗐으면 맛이 또 틀려. 그렇죠. 그렇잖아요. 팍팍 끓는다. 팍팍 끓여. 아, 팍 끓여야 돼 지금. 매운탕보다 여기 더 낫을 거야. 뭐 있어요, 매운탕 그리죠. 에? 그러니까 이따라 와봐요. 내가 기가 막히게 이제 복숭이. 아, 김이 거침없이 뿜어져 나오는 게 이게 또 좀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어디 한 오! 야, 진짜 푹 삶아진 것 같은데요? 와, 이거 뭐 다 국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요 아따, 야. 오! 확실히 토종닭은 다르구나. 아우, 잡아갖고 좀 갖다 놔봐. 아, 그 참 뜨거워 죽겠구만. 이상하네. 아우, 잘 먹겠습니다. 네, 자. 힘이 모락모락 나네. 이건 토종닭 네. 손으로 딱 들고, 혼자 약한 다세고. 네. 우와, 이렇게 무거워요? 아, 무겁지. 자, 닭배. 한 다세보자. 네, 소금 딱. 자, 골라주고. 감사합니다. 낮에 일하며 쌓였던 피로가 닭다리 한 입에 그냥 싹 풀립니다. 어, 낙제 맛이야? 예? 응. 요 국물. 한 사발 하실라, 이게? 한 사발 탁 한번 배워. 안 하지?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씨. 조심히 좀. 아, 시원해. 마셔봐. 아, 진짜 꽃이. 좋다.
아유, 깔끔하게 똑 떨어집니다. 아, 담백함과 잘 어울려져가지고, 싹 해가지고 입에서 쫙 퍼지고, 이 목젖을 타고 푹 들어가면서 뜨끈한 게 쭉! 밑에까지? 네. 야, 쭉! 네. 안하고 피로가 쫙! 네. 뚫리면. 들어죠. 아빠 인형이 네. 다리 묶었으니 네. 다 좀 만병 통착자죠. 은택 씨, 올 봄에 보약 안 지어 먹어도 되겠어요. 어제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는데, 진짜. 야. 나날이 건강해지는 건 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상처받았던 마음까지도 그 흉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산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이 그냥 행복 그 자체입니다. 언제 행복하다보다도 네. 이제 마음을 탁 자연에 맡겨버리고 맡겨버리고? 그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냥 세월 흘러간 대로 마음을 내려놔버려 네.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이제 아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자고 싶으면 자고 자연같이 살다가 자연같이 살다가? 그럼 자연같이 살다가 조용히 또 때가 되면 가는 거지 왜 그 또 뭐 그래 내 마음대로 뭐 세상살이가 사라지나 욕심을 네. 내면은 네. 머리가 복잡해진다니까 그렇죠 네 윤택씨 네. 이 바위가 네. 얼마나 오래될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됐겠죠? 네, 그렇죠 네. 수억 년 됐겠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나도 이 바위처럼 네. 단단하게 네. 멋지게 살고 한 거지.